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박지훈 부부의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충격적인 이혼 사유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꼬부부로 불리던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이들 부부의 이혼 사유가 바람, 불륜, 외도가 아니냐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동석이 과거 SNS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는 바람 피운 여자에게 절대 돌아가지 마라는 영문 글귀가 담겨 있었죠.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박지훈의 귀책 사유로 두 사람이 파경을 맞은 것 아니냐는 추측성 게시글을 작성했고 이에 최동석은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글 쓰는 거 죄송하다. 다만 저희 부부 이야기를 두고 많은 억측과 허위 사실이 돌아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과거에 공유했던 게시물 속 표현이 마치 아내의 귀책인 것처럼 조작 및 왜곡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억측이 계속되면 강경 대응할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훈 또한 갑작스러운 부모의 일로 상처받을 아이들이 확인되지 않은 말과 글로 두 번 상처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에 향후 저를 비롯한 두 아이의 신상에 위해가 되는 루머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혼 전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서로를 자주 언급하고 함께하는 사진을 자주 올렸습니다. 그만큼 SNS는 이들 가정의 행복함을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퇴사 후 재주살이 중인 최동석의 유일한 소통창구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이들의 이혼 조짐은 다수의 누리꾼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맘카페, SNS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를 언팔한 지 꽤 오래됐고 이혼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박지훈과 최동석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의 과거 행적들을 들춰내며 두 사람이 진짜 파경을 맞게 된 이혼 사유를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상황.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7월부터 최동석의 의미심장한 저격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것. 내 편이 없는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인생만큼 처량한 게 또 있을까? 살면서 후회스러운 것 중 하나는 상대가 반박 불가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나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 소중한 걸 소중히 다루지 않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한다. 등의 의미심장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 부부의 불화 조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점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 한남동 로터리에서 차를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 나는 의미심장한 게시글로 간접적인 불화를 표현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얼마나 소통할 곳이 없었으면, 얼마나 자기 얘기를 들어줄 곳이 없었으면 SNS에 주저리주저리 저러고 있을까? 최동석이 아파서 제주도로 이사 간 거 아님? 왜 저런 말들을 하는 건지 부부 간의 대화가 없었나? 그냥 봐도 외로워 보인다. 박지훈은 욕망이 넘쳐 보이고 최동석은 퇴사 후 일자리 없이 제주도에 갇혀 사는 사람 같다. SNS 없음 안 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짠하네. 부부 일은 부부만 알겠지만 두 사람 사이 꽤 오래된 듯 보이네요.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은 이제 그만 보여줬으면 해요. 헤어짐이 좋을 순 없겠지만 두 아이의 엄마 아빠인 만큼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시길요.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헤어지는 마당에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혼 조정 신청했다면서요. 잘 정리해서 각자 갈 길 가시길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이혼 절차가 원만하고 조용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박지훈의 마지막 심경. 이제 더는 누구도 상처받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